정님. 그래 아우야. 댓글이 들어왔습니다. 파뿌리의 최애 떡볶이는 무엇인가요? 네. 떡볶이요? 떡볶이면은 뭐 있겠습니까? 와우. 팬티가 보라색이야. 팬티가 보라색. 난 요새 막 진짜 떡볶이가 여러 가지 막 이 바리에이션이 굉장히 넓어졌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떡볶이는 언제나 하나밖에 없습니다. 시장 떡볶이. 프랜차이즈가 아니고. 네, 저는 시장 떡볶이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. 저도 뭐 생각보다 뭐 엽떡, 뭐 조스떡볶이 등등 있지만은 옛날에 그 많은 추억이 담겨있는. 얘기하지 마세요. 선생님 뒤에서 뭐 하는 거예요? 저는 미리 시켜놨습니다. 마치 찍을 줄 알았다는 듯이 촬영을 할 줄 알았다는 듯이. 아 여러분, 아 이상한 거 아닙니다. 시체 아닙니다. 아이씨 뭘 시체요. 시뻘건 게 들어있다. 이 비주얼. 떡볶이는 뭐니 뭐니 해도 이 비주얼로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. 마켓 떡볶이. 맛있어 보인다. 난 이게 맞는 것 같아. 그래도. 자, 사장님. 어우, 저 떡 비주얼 봐. 사장님! 기교 없는 맛. 떡볶이 그 자체로 승부하는 이 고추장의 느낌. 뭐 주문받고 만들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만들어 놓고 손님을 기다리잖아. 아. 그러다 보니까 떡이 살짝 퍼져 있어. 난 그걸 좋아해. 맛있지. 이건 맛있지. 퍼졌어. 야 사인 요새 장사하지 않는데 나보다 많이 퍼졌네. 원래 그런 맛을 먹는 거예요. 저 양념 맛을 알 것 같아. 정친숙한 그 맛. 요즘에는 떡볶이에다가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. 소세지, 치즈. 당면 들어. 물론 그런 것도 나쁘진 않은데 나는 그냥 그 자체로 승부하는 기본 떡볶이가 좋다. 사임 어묵을 좀 다른 걸 넣으셨네? 두껍다. 부산 어묵이 아니네. 얇은 넓적 어묵 아이가 원래? 자, 부산 어묵이 약간 납품이 좀 덜 됐나? 맛있어요. 한번 드셔보세요. 여러분들이 드시던 좀 익숙한 맛. 네, 숙두에서 먹던 그 맛. 국포역에서 먹던 그 맛이에요. 네. 맛있다. 왜 씹었어? 고소하지? 어때요? 맛이 좀 어때요? 고추장 베이스 그랬지. 이게 시장 떡볶이. 노랭이가 원래 진짜 좋아하는데. 노랭이가 시장 떡볶이 제일 좋아하는데. 노랭이도 시장 떡볶이 매니아지. 장호이랑 겹칠까봐 또 다른 떡볶이를 준비했습니다. 노랭이가 그것도 좋아해서. 과연 그 선택은 무엇이었을지. 저는 조스떡볶이입니다. 짜리몽땅한 떡이 특징이지. 아 근데 조스떡볶이가 사실은 조금 맵거든요. 맵찔인 노랭이한테 좀 빡셀 텐데. 매울 텐디. 매우? 아 맵네. 제가 배달 떡볶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조스떡볶이입니다. 노랭이가 왜 조스떡볶이를 좋아하는지 난 알고 있어요. 옛날에 한 5년 전에 제가 부산에서 조스떡볶이에서 알바를 할 때 지나갈 때마다 들리면은 내가 막 떡볶이를 막 줬어요. 항상 친구니까 정성을 담아서 내가 줬다고. 아 그래도 되는 건가요? 돈 받고. 아 받고? 네, 돈 받고 줬죠. 진짜로 보는 줄 알고. 내가 사장이 아닌데. 그때 내 사랑을 먹고 그때부터 아마 조스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몸이 되지 않았을까. 아 그런 정도인가요? 네. 사실 그때 조스의 맛을 깨달은 건 맞아요. 네. 아 뭐야 이거. 조스에서 저렇게 먹으라고 시키던가요? 썸네일. 아이고 꼬치를 만들어버렸네. 오래간만에 한번. 오늘 한참 알바할 때 저도 좀 많이 먹었거든요. 이 맛있긴 해요. 네 맛있어. 쏙쏙쏙 들어가는 떡이 먹기가 편해요. 국물도 한번 드셔보세요. 조스가 솔직히 어묵 국물이 맛있어. 아, 이 국물 맛의 비밀. 나는 알지. 근데 말하면 안 되지. 맛있을 수밖에 없지. 하지만 말하면 안 되지. 한번 먹어보세요. 뭐 랩이에요, 진짜. 뭐예요? 이야. 와. 생각보다 너무 시원한데. 뭘 넣은 거지? 말하면 안 되지. 나도 알고 싶지. 한번 먹어보세요. 뭐 랩이에요, 진짜. 뭐예요? 튀김도 한번. 세트를 시키면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. 조스가 튀김 맛집이거든요. 제가 좋아하는 새우 튀김. 오, 세티. 이 진득한 조스 떡볶이 소스에다가 아 범벅. 오, 그렇지 범벅이지. 아 꼬리까지 통째로. 튀김과의 조합이 아주 상당합니다. 조스가 원래부터 이 두 개를 같이 먹는 거에 엄청 생각을 하고서 소스를 만든 거라서 베스트는 이 김말입니다. 아 그래요? 김말이와 이 친구가 만났을 때 이렇게 먹어야 제일 베스트라는 게 전 알바생의 지론입니다. 거짓말하지 마세요. 떡볶이를 싫어하든 김말이를 싫어하든 조스를 싫어하든 이거는 맛있을 거야. 한번 먹어보세요. 저도 한번.
뭐 이만 맛인데? 떡이랑 같이. 그럼 뭐 한번 실력 한번 봅시다. 어 진짜 맛없다고 얘기할 수 있으면 하면 해봐 진짜. 맛. 맛있네. 아 이건 진짜 맛있습니다. 아 맛있네요. 진짜 맛있어. 오징어 튀김. 오징어 튀김도 이렇게. 너무 맛있다. 노랭이가 좋아하는 거 천지거든요. 그러네. 이 소스랑 먹으면 무슨 튀김이든 다 맛있어요. 지금 뭐 약간 두 개 먹었는데 제 생각에 이게 게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. 어허. 왜 이런 걸 준비한 거예요? 한번 소개해 주시죠. 이 두 쟁쟁한 떡볶이 사이에 약간 인스턴트를 끼얹었는데 자이언트 떡볶이. 저한테는 정말이지 예? 두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엄청난 의미가 있는 떡볶이라고. 제가 솔직하게 뭐 돈 받았어요? 광고 아니에요. 광고 아니에요. 솔직히 말하면은 일단은 네. 제가 자이언트 떡볶이를 좋아하는 편이에요. 그 예전에 CU의 아들 출신으로서 CU 알바 하면서 점심시간에 그 유통기한 지난 자이언트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에요. 그걸 좋아했는데 이거는 내가 처음 봤어요. 신기해서 일단 사봤어요. 까르보 떡볶이네요. 매콤 까르보 떡볶이라고 하지. 원래는 그냥 오리지널 자이언트를 좋아했는데 오리지널 좋아하는데 그런 거 있어서 신기해서 사봤어요. 오케이. 이래 말하면 또 광고가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일단 광고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. 얼마 받았는데? 뭘 받아 뭘. 아니 너무 노골적이잖아. 받았으면 좋겠다. 네. 최애 떡볶이를 얘기하는 자리에서 편의점에 새로 나온 신제품을 가져오는 일단 이건 너무 노골적이다. 일단 자이언트잖아. 진짜 광고처럼 보일 수 있는데 진짜 아니라는 걸 제발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 왼쪽 하단에 유료 광고 포함 안 뜬 거 보셨죠? 유료 광고가 아닙니다. 한번 먹어보시고 평가를 한번 해주세요. 그래요. 왜냐하면 궁금해서 보고 사본 거예요. 한번에 일본 리뷰 갑시다. 왜 뜬금없이 갑자기 이걸 리뷰하느냐. 내가 안 먹어본 건 다 신메뉴. 이후에 자이언트 매콤 까르보르 떡볶이 바로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 말이야. 매콤이라는 말이 붙은 거 치고는 큰 까르보인데요. 아까 그 맛이야. 까르보르자 할 때 인스턴트 크림 소스 맛. 아니야. 최애 떡볶이를 소개하는 시간인데 이걸 왜 가져왔냐고. 아니 잠깐 기다려봐요. 표정이 최애 떡볶이 표정이 아니잖아요. 표정 왜 죽을 하는 거야. 네가 받았나 또. 그래서 이게 맛있습니까 없습니까. 오리지널이 낫다. 쟤는 오리지널인데 같은 자이언트 가족인데 괜찮겠거니 하고 샀는데 진짜 그냥 배달은 자식이래. 아... 가족은 개뿔죠. 쟤는 좀 힘들겠지만 몇 등? 등수요? 전교 꼴찌. 아니 최애 떡볶이 소개하는 시간에 왜 최악의 떡볶이를 소개하냐고. 아 자이언트한테 실망했네요. 아 여러분들은 이 셋 중에 뭐 좋아하시는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좋아하시는 또 다른 떡볶이가 있다면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엽떡이나 신전은 있으면 잘 먹는데 떡볶이 먹을까 하면은 보통 이런 거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이게 오늘 딱 보니까 이 셋 다 맛으로만 결정했다기보다는 약간 본인들의 추억이 좀 시우 시절 그리웠습니다. 옛날에 강호이가 퍼주던 그 떡볶이가 그립습니다. 옛날에 학교 앞에서 먹던 그 시장 떡볶이 그 추억이 그립네요. 약간 갑자기 그냥 우리 되게 나이 많은 것처럼 아 여기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. 짜오 형님께서 이 새 떡볶이 등수를 좀 매겨주십시오. 아 등수? 네. 아, 제가 또 맛을 좀 봐야겠네요. 달인이기 때문에. 오케이. 떡볶이도 달인 아닙니까? 아 맞으세요. 시떡. 오케이. 귀여워. 나는 초떡. 초떡. 근데 맞았나요 혹시? 아 나는 또 개인적으로 기대된다 또. 이걸 까떡. 짜오가 생각보다 이걸 또 좋아할 수도 있겠다. 네. 까떡. 떡을 한 번 한 네 개를 먹는데. 저는 뭐 평가 안 하겠습니다. 바로 순위를. 네. 오. 자 저희 원픽은. 시장 떡볶이. 아 역시 삼삼한 거 좋아하거든. 맛있더라 맛있더라. 아 이 두 개 2등보다는 꼴등을 뽑아야 될 것 같아. 2등은 내가 봤을 때 2등은 큰 의미가 없어. 아 꼴등 이거 입맛만 베리든. 돈 안 받았군요. 야 이거 영상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돈 못 받겠다. See you. 열심히 했어. 엽떡 시켜.